Bye.
다음 주에 드디어 뭐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누가 오신 날이죠?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기다려요? 선물 기다려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 기다리신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하는 노래 다 같이 잘 부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찬양. 선사들의 노래. 자, 누가 제일 신나게 하는지 봐야지.
아기 예수 나셨네요. 아기 예수님은 소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안아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벌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여러분 좀 길지만 가사는 여러분 따라하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들고 막 다닐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소중하게. 우리 예수님 소중하게 내가 안아드린다고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 네, 아기 예수님 동생들 안아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리와 이렇게 플룻 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플룻도 불고 소고 춤추면서 속옷을 치고.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신나게, 약간 느리지만 원래 0.25배 느리려고 해.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신나게 불러봐요. 자, 일어나 봅시다.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자, 아기에서 나셨네. 자. 자, 누가 제일 잘 안아드리나, 예수님. 예수 나셨네.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마음껏 예수는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손으로 통일시켜주세요. 내 마음에 선교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 잘했나요? 네, 기도했던 예쁜 손을 곱게 모아보세요. 이것은 성경. 귀한 말씀을 쫙 펴고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의 뽀뽀를 가슴에 쏙. 자, 그리고 이제 날개 달고 일어나 볼까요?
어? 이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촛불이에요. 예분제는 다음 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지난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으시나요? 몰라요. 일이 안 왔잖아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혼났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지난주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억나는 친구 없으세요? 네. 유리가 뭐 지난주? 그러면 목사님이 힌트를 줄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했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 이름을 땡땡이라 하라. 요셉. 예수님. 예수. 네, 예수님.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거를 듣더니 마지막에 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TV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건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리아가 네 대답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언제 아이가 태어날까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사진이 없네요. 왜냐면 그 앞에 양이 음매하네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 모든 사람은 네 고향에 가서 호족을 올리거라. 어떡해.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고향은 저기 베들레헴이에요. 이미 배는 불러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왕의 명령인데.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나사렛을 떠나 고향으로 어떡해요? 가기 시작했어요.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길은 엄청 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무슨 소리예요? 매, 무슨 소리? 양들. 왜 양들 소리가 들릴까요?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고 들판에서는 양이 음매 하고 있죠. 보니까 목자들이 지키기 위해서 밤인데도 눈을 뜨고 양을 지켰어요.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을까봐 호랑이가 웅 하고 양을 훔쳐갈까봐. 그래서 목자들은요, 졸려 자고 싶은데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하는 말,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맞아. 양들 돌보는 건 엄청 힘든 일이구나. 그래,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힘내자. 이렇게 목자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갑자기 목자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가 나타났을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한 말,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늘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다.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소식? 그게 뭘까? 그러자 천사가 또 얘기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은 그쪽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거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천사가 이 말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짠 하고 천사가 구주가 오늘 태어났다고 하자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목자들은 깜짝 놀라고 우와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목자들이 하는 말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자들이 얘기했어요. 와 우리 빨리 천사가 말한 그 다윗의 동네로 가보자. 거기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가자. 그래 우리 빨리 가자 하면서 목자들은요 빨리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 어디 있을까 찾아다녔는데 바로 저쪽에 마구 안에 구유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없죠? 어디 갔을까? 여기도 없죠? 그리고 저쪽에 양 소리도 나고 당나귀 소리도 나고 구유에 갓난 아이가 목자들은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목자들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지금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했죠? 세 번째 주일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탄절은요 다음 주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죠? 우리 박수! 맞아요 우리 친구들 누가? 아니야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지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기다리는 우리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아멘. 우리 기도 손 누가 제일 예쁘게 기도선 하나 볼까?
기도 우선 두 손을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꼭꼭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나신 거에 기뻐하는 친구들 일어나서 우리 헌금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
친구들 나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말지면이랑 누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린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보자! 가보자! 반짝반짝 레이저를 발사해야 돼요. 자, 우리